제가 크립토 시장으로 이제 조인하기 전에 이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금리와 경제를 중심으로 이제 전망을 한 애널리스트 역할을 이제 10년 정도 했었고요. 2022년에 이 시장으로 와서 빅성코리아와 유메이드를 거쳐서 현재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리서치 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 쪽을 이제 담당을 했었고 현재 크립토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같이 이두개 변수를 결합해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요청을 이해를 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미국 경기와 통화 정책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ETF, ETP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현선물 펀드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높은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추가했을 때 2024년에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에 대한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가 사실 지금 굉장히 관심의 중심이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5%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인하가 될 거냐?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 언제 하고 인하의 폭은 얼마가 될 거냐? 뭐 이런 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제 금리는 이론적으로 실질 이자율,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이 변수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중앙은행이 어떤 기준금리를 결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이두 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하면 정책금리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점은 뭐냐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현재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물가가 높고 이러면 기준금리를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인상을 하고요. 근데 그 인상을 했을 때 중앙은행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면은 경기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경기가 이제 푹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르내림들이 있고 그러한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중앙은행은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알면 중앙은행은 그것을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결국엔 그 금리로 수렴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투자의 기회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이 어떤 굉장히 매파적인 언급들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6개월이나 12개월 대에 어떤 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실질금리라는 부분 이 부분은 잠재 성장률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냉정하게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러하지만 나중에 금리는 더 밑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고 분위기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때까지는 저가에 매수를 해보자 또는 그때까지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 여력을 마련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금리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전략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두 가지 변수들을 어떻게 저희가 알수 있는지 먼저 소비자 물가 관련해 가지고는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에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WTI 가격인데 약간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선행을 하고 있고 거의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임금 상승률인데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처럼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물가에서 에너지 가격 같은 변동성을 뺀 어떤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임금을 한번 인상을 하면 경기가 나빠져도 기업이 임금을 낮추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다가 신규 고용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물가를 잘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되게 스티키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개의 흐름들이 2022년 5월 또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일단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물가가 현재 둔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그러면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을 봐야 될 텐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퍼플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30년의 역사 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큰 사이클을 늘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금융시장에 항상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업률은 이제 되게 많이 떨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할 사람들의 어떤 공급이 줄어들면서 사람을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높은 임금을 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아주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는데 사실 낮아질 수 있는 실업률의 하단이라는 것이 분명 있고 실업률이 뭐 0%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서히 신규 고용을 둔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실업률은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는 국면으로 가게 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그리고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 데칼코마니처럼 실업률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준금리와 실업률을 함께 보시게 되면 실업률이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못하고 일단 동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2000년과 200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특히 미국은 정책금리를 정하는 어떤 두 개의 정책 목표가 고용시장의 안정 그리고 이제 물가의 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시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보다는 이제 내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오렌지색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 절대적인 레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YOY가 뭐 몇 프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전의 레벨이 있고요. 그 레벨을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산을 한 YOY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헤드라인 물가가 되는데요. 내년에 소비자 물가는 2% 중반 정도로 저희가 둔화될 걸로 회색 영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 전망을 할 때는 먼저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인덱스 자체를 먼저 전망을 하고요.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YOY의 상승률을 역으로 구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인덱스 자체의 어떤 비스듬한 우상향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보게 됐을 때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전망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는 2%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올해 4%대에서는 이제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정한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변수 중에 중요한 하나를 지금 알았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는 부분이 2%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금리라는 현재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더했을 때 그 값이 어떤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에 결정하는 레벨에 근처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두 번째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자연 이자율이라는 것인데요. 이 자연 이자율은 한 경제에서 고용과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모든 가용자본을 투입했을 때 이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지지도 않게 잘 이제 완전 경제 상태로 서포트해주는 금리가 얼마지? 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자연 이자율이라는 금리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산할 필요가 없고 뉴욕 연은에서 분기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숫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 자연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제 하락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최근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1% 초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연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금리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이자율의 대체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실질금리라는 부분은 자연이자율과 잠재성장률,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어떤 실질금리의 장기 평균이 잠재성장률과 유사하고 자연이자율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1% 초반이라는 숫자와 내년에 이제 2% 중반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계산을 하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하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년에 미국의 상반기 기준금리는 3.9% 그리고 하반기는 3.3%를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이제 실질금리가 1%, 5년 평균 1%인데 그럴까? 경기 좀 지금 좋지 않나 해서 최근에 어떤 실질금리를 대입을 해서 2%대를 계산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상반기 5.07 그리고 하반기에는 4.4% 정도가 돼서 지금 5.5% 대비해서 이제 100bp 조금 넘게 인하하는 정도를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와 이제 베스트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100bp 또는 이제 20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정책금리가 그렇게 인하되고 있는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분명히 가격을 이제 지지하는 요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라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대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달러를 얼마나 풀었냐. 네, 이것이 이제 유동성이 되어서 명목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가 크게 오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조정이 있었고 물가가 낮을 때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경기 전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공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성격을 가지고 트위터의 플랜B라는 분이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을 했었고 2021년까지 그게 굉장히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었고 그런데 2022년부터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시중 유동성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마르면서 스톡트 플로우에서 제시했던 11만 달러에 이제 2023년에는 도달하지를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초에는 이제 1만 6천 달러 정도였고 현재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트 플로우 모델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 두 개의 변수를 추가해서 새로운 가격 추정식을 구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진한 블루색처럼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2022년 이후에 실제 가격 오렌지색보다 조금 더 오렌지색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실제 가격의 움직임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를 가지고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설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2, 3년간처럼 물가가 굉장히 높거나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매크로 변수를 같이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초에 이제 비선 경제연구소 있을 때 전망했던 내용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4만 달러 중반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된 기대가 현재 있는 건데, 당시에는 그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물가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추정을 하게 된 것은 비트코인 ETF와 ETP 관련된 펀드로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의미한 변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추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2.5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10%대 그리고 30%대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기관은 14개 기관이 있고요.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0일을 중요한 날짜로 보고 있는데 아크 21 쉐어스에서 신청했던 이 신청권에 대해서 파이널로 SEC가 승인을 하든 안 하든 파이널 결정을 내야 되는 시점이 내년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곳만 승인을 했을 때는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건들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대들 때문에 최근 2개월 동안 ETF
비트코인 ETP, ETF로 작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그 블루색의 막대 그래프가 주간 단위의 그 플로우고요. 그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물 ETF는 미국에는 없지만 이제 캐나다랑 유럽에 있고, 그 다음에 선물 ETF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합산을 했고 20개 펀드 데이터로 집계를 했고요. 이 20개의 ETP, ETF의 총 자산 규모는 5.2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주간으로 들어왔던 플로우를 누적으로 더한 거랑 비트코인의 가격을 같이 나타낸 건데요. 네, 최근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X축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 플로우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 이런 우상향하는 상관관계를 갖게 되고요. R스퀘어가 0.3이라서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아까 저희가 그 누적 플로우하고 가격을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어떤 동행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의미한 변수로 보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의 상식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번 회계식으로 추정을 했을 때 그 펀드 플로우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회계 분석을 통한 추정값이고 흰색이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흐름으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모델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설명력을 잘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비트코인 그 ETF 펀드들로 자금이 얼마 들어올 때, 그리고 물가가 이러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식에 넣어서 나온 결과는 지금 그림과 같은데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10만 달러에 가까운 숫자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2와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만에서 8만 달러에 근접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근데 많이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가격의 움직이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올랐던 것이 각도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가격은 이제 한번 오르는 추세를 정했으면 좀 더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그 다음 조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파이널한 적정한 가격까지 도달하게 되는 궤도를 갖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점에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가격을 말씀드렸을 때 한계점인데요. 일단 이 ETF가 지금 20개 정도인데 블룸버그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모든 펀드를 다 데이터 제공하고 있진 않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좀 빠진 데이터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보 가능했던 기간이 24개월이기 때문에 뭔가 통계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사실 24개월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추정한 어떤 추정식을 가지고 전망에 썼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4만 5만 달러 하던 것이 내년에 10만 달러가 되고 나면 동일한 펀드로의 유입 자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은 사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그 가격을 동일하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펀드들이 이제 환매가 나오게 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매도 물량으로 추리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한 3조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추정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했을 때 이제 이것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이런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다소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년의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해시드 오픈 리서치 웹사이트에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문으로 해시드오픈리서치.com이 저희 웹사이트 주소고요. 네, 이곳에서 관련된 리포트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